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혜입니다. 네, 힐링위 오늘은요, 조금은 낯설지만 신선한 재즈와 탱고가 만나는 특별한 음악 힐링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탱고 재즈 프로젝트 그룹 라벤타나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힐링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라벤타나의 아코디언 연주하고 있는 정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벤타나의 드럼을 치고 있는 정승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박영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콘트라베이스의 황정규입니다. 네, 라벤타나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진 팀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팀 이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스페니시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쓰고 있는 스페니시인데 이제 더 윈도우, 창문이라는 뜻이고요. 네.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또 라벤타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탱고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그 탱고 음악의 고향이라든지 그쪽에 대한 어떤 오마주 뭐 그런 의미에서 라벤타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저희가 예. 사실 다 각자 네. 재즈 연주를 하고 있던 연주자들이고요. 그래서 연주 재즈라는 음악의 특성상 또 굉장히 여러 사람과 다양하게 연주를 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주할 때 종종 만나서 연주를 하던 뮤지션들이었는데 이제 탱고라는 음악을 좋아는 하지만 연주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희 재즈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팀을 결성을 해서 같이 연주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이국적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약간 외모가 네, 탱고를 살아가셔서 네. 그런지 네, 네, 네. 좀 열정적으로 그쵸? 정열적으로 예, 보이시거든요. 어디 뭐 동남아 이런 쪽으로. 예, 저 남미 쪽에 네.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아, 실제 성격은 예. 좀 어떠세요? 뭐 성격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네. 예. 뭐. 굉장히 수줍음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말수도 많이 없으시고 좀 진지하시고 네. 이런데 또 아까 그 음악 하실 때 네. 보니까 확실히 탱고 하시는 분들처럼 네.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첫인상 사실 정태호 씨가 드러머였어요. 그러니까 아, 라벤타나 예. 이제 만드는 그 모임 그 자리 초반에요. 예, 그렇죠. 예. 사실 항상 차분 드러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차분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근데 이제 아코디언 하신다고 그러셨고 네. 승원이는 이제 군대 졸업해 그 제대해 가지고 네, 네. 뭔가 지금보다 좀 더 젊은 청년 느낌이었고요. 연경은 지금도 보시면 되게 순수해 보이잖아요. 네, 네. 이게 뭔가 예 되게 순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라벤타나의 이제 음악의 특징하면 이제 재즈와 탱고 이것으로 이제 모이게 되셨는데 이 장르만의 음악이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수줍은 피아니스트 네. 박영기 씨가 재즈와 탱고의 이런 매력이 뭔지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또 라벤타나의 자랑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예. 탱고의 매력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음악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그 아르헨티나 이주민들의 한의 정서가 깊게 배어 있고 그걸 또 아름다운 춤으로도 표현하고 뭐 슬픈 음악, 뭐 격정적인 음악으로도 표현을 하고 근데 이제 그 탱고에 저희들이 원래 전부 재즈 연주자였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즉흥 연주도 많이 하고 재즈적인 요소도 많이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많은 사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함께 활동하시면서 뭐 얻은 깨달음이라든지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 있으셨어요? 감사한 거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이렇게 8년 동안 일단 감사한 거는 첫째로는 그냥 리더 형이 제가 뭐 다른 팀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오래가는 팀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재즈 시즌에서. 근데 정말 잘 이끌어줘서 되게 감사하다는 거랑 그리고 좀 팀원은 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별 탈 없이 탈도 많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잘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아, 탈이 있긴 있으셨어요? 그냥 뭐 이게 뭐 싸움 뭐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누가 뭐
예를 들어 뭐 팔이 부러진다든지 네. 뭐 예를 들어 뭐 머리를 다친다든지 아 음악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뭐 그런 상황이나 뭐 때.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잘 이렇게 이까지 온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라벤타나 만나서 탱고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저희를 위해서 마지막 스테이지 준비해 주셨거든요. Amazing Grace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희가 Amazing Grace라는 곡은 그 클럽에서도 사실 연주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연주하면서 그 클럽에 정말 그 어두컴컴한 그런 클럽에서 굉장히 광명을 밝혔던 그런 곡이었고 그 연주하면서 굉장히 정말 은혜로웠고 네, 그런 예배드린 마음으로 했는데요. 저희 그 곡을 Amazing Grace라는 곡을 저희 라벤타나 스타일대로 약간 펑키하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멜로디를 약간 아코디언의 그 약간 마음을 좀 움직이는 그런 선율로 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울림 있는 음악을 전해준 라벤타나의 힐링 스테이지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트 그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 유